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모탈 키우기 오랜만에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제가 오늘 설명할 콘텐츠는 이모탈 키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스킬을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보시면은 불이랑 얼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얼음을 선택했습니다. 얼음을 선택한 이유에서는 제가 그 만화를 예전에 좀 재미있게 봤던 게 있었어요. 거기에 주인공? 약간 서브주인공으로 볼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불이랑 얼음을 동시에 쓰는데 얼음을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아 그게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얼음 루트로 한번 가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불은 75까지 찍었고 얼음은 100까지 다 찍었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릴 것은 냉기 스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보다는 얼음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.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. 이첫 번째 보시면은 뭐 재사용 대기 시간 7초, 적중한 공에게 80% 냉기 속성 마법 쓸수 있고 원거리 단 그렇게 되어 있네요. 보시면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 두 번째 이걸 선택했어요. 첫 번째 차가운 들숨 같은 경우에는 8,440% 뭐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, 제가 선택한 이것은 3초간 실전자를 따라다니는 냉기 돌풍을 일으켜서 뭐 적들에게 매초 1,964% 데미지를 입힙니다. 더 뭐가 좋은 건지는 제가 게임 분석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, 저는 일단 돌풍으로 가봤습니다. 자, 여기는 공동 그 단계죠. 이거 차가운 들숲을 고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도 아마 같이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이 믹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게임을 잘 대충 해석을 하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, 여기 뭐 믹스 시스템이 있어요. 두 갈래로 나눠줄 수 있는데, 저는 회전하는 냉기와 치명적 숨결에서 치명적 숨결을 골랐습니다. 치명적 숨결에다 패시브 사용 시에는 피해량 20%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뭐가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오는데,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냉기 강화랑 눈보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. 저는 눈보라 쪽으로 갔고, 여기 역시 믹스가 있어요. 또 폭설이랑 뭐 지속되는 눈보라 이렇게 있는데, 저는 여기 지속되는 눈보라를 선택했네요. 이게 지속시간 1초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저는 게임 하면서 좀, 잘안 읽어봤는데, 패시브 스킬인 것 같아요, 다. 다음은 얼음 보주 루트로 갔는데, 여기서도 아마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눠집니다. 얼음 보주랑 퍼지는 냉기 이렇게 나눠지는데, 저는 얼음 보주로 갔어요. 뭐, 마법 스킬, 냉기, 소환, 상태 다 익히고, 이렇게 추가 설명 다 적혀 있고, 중요한 거는 뭐, 얼음 보주, 약간 뭐, 레이저 같은 걸 발사하는 것 같고요. 공격을 맞은 적은 뭐, 690%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비교해보면은 사실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, 네, 이렇게 일단 가봤고, 여기서 믹스에서는 냉기 공명이랑 길고 추운 겨울 두 가지 있습니다. 저는 냉기 공명을 갔고요. 얼음 보주 스킬, 아까 이거죠? 되게 복잡해요. 이게 8개 발사할 때마다 뭐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고, 0.3초 동안 적은 피해 20%더 있는 것 같아요. 맞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,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지속시간 2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제 얼음 스킬 마지막 단계, 이렇게 저는 얼음 폭발로 갔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갔었을 때 얼음 폭발, 여기 마지막 최종적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요. 얼음 폭발 같은 경우에는 100% 확률로 폭발해서 주변 공격 6,350% 엄청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. 퍼센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죠? 그, 아마
제가 이모탈 퀴즈 이걸 봐봤는데 30대 분들도 은근히 많이 하시죠? 20대, 30대, 40대 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 퍼센트에서 6,350이면 엄청난 수치죠? 여기 연속되는 냉기와 응축되는 냉기에서 저는 그 응축되는 냉기로 갔습니다. 뭐 저기에게 피해 입히면은 뭐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. 즉 이거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얼음 스킬을 보셨고, 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메인에는 언제든 리셋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세팅 초기화 보이시죠? 이걸 누르시면은 언제든지 세팅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어요. 제가 알기로 근데 왠지 다이아라고 해야 되나 보석을 쓰긴 써야 할 것 같긴 한데 나는 뭐 얼음도 한번 해보고 뭐 불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으신 분은 세팅 초기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거는 냉기가 불보다 조금 좋은 걸 느꼈다랑 언제든지 세팅 초기가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항상 꼼꼼히 읽어봐 주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지금 조금 재미있는 게임을 발견해가지고 요즘 이걸 잘 많이 안 해가지고 잘 읽진 않았어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꼼꼼히 읽어가지고 재밌게 이모탈 퀴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세팅 초기 언제든지 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